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보상금을 받은 토지주가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1년 기한을 놓치면 세금 감면 혜택 기회를 잃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항을 몰라서 수백만 원 손해를 본 토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자치단체가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동두천시 사례입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동두천 중앙역에서 신청교 방향 어수로 확장공사 현장.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입니다. 이 거리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용 고지를 하지 않은 사업 주체인 동두천시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나 너무 억울하다 이건. 이건 뭐 일반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사업을 인해 가지고 땅을 내준 가지고 다 건축을 한 건데 그럼 이거는 그래도 좀 보상해주면서 공지를 해줬으면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으면은 허다한 것도 말로 안 하고 쪽지라도 하나만 해주라도 다 보상해주는 사람들한테 진짜 아닌가요? 지금 뭐 370이 그 뭐 큰 돈 아니에요. 보상은 작년 5월 달에 받고 건축은 이번 8월에 등기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1년이 넘어서 혜택이 없다. 600만 원 정도. 아니 시에서 1년 안에만 하라고 했으면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거를 고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한 토지주들은 대체 부지 구입에 1년 기한을 몇 개월 넘겼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련해 동두천시에서는 담당자조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알지 못해 안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 세무부서에서 그런 걸 미리 좀 알아서 안내를 해드렸으면 그 부분은 좀 미진한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 저도 뭐 알았고 감면 조항이 있는 거를 도로 확장 사례가 그동안 동두천시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 웬만한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희도. 그거 지금 세무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지금. 혹시 뭐 예외조항이 있나 한번 좀 세무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의회에서 토지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원 발언이 제기됐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양보해야만 했던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 사업 진행 주체인 시의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인지를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을 찾아 환급해주는 적극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